그렇게 유명한 술사라면서 어? 그 제자도 없이 혼자 이 산속에 처박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. 이 선생의 수련법이 빠르긴 할 거야. 배우면 단박에 팔의 기운을 돌릴 수 있을 텐데. 야, 그 당근총과 뭔가를 계속 마시라잖아. 그게 말이 돼? 나 어제 한 사발 마신 것도 지금 엄청 찝찝해. 지금 야, 이거 보약 한 사발로 회복이 될지 모르겠네. 말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은데. 당장 당근돼서 아쉬울 거 없고 향기 쓸 데도 없는 사람한테 나쁘지 않은 수련법이라고 봐. 그 아쉬울 거 없고 쓸 데도 없는 사람이라는 건 혹시 도련님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? 무덕이! 내 눈 똑바로 봐. 그게 나야? 그래! 뭐! 생각해보면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. 저런 고수를 만난 건 대단한 천운이야. 우리 잠깐 당근하고 이거 풀어보자. 잠깐 당근, 너 쉽게 얘기하지 마. 고수만 된다면 고자쯤 감수해도 돼. 이거 봐. 잠깐 당근이 아니라 쭉 당근이라도 상관없다는 거네. 쓸데없는 양기 집착하지 마. 쓸데가 있든 없든 내 거야. 나한테 소중해. 야, 무덕아. 야, 너 괜찮아? 아니 방금 그거 뭐지? 류수, 네 안에 기가 밖으로 흘러나와 힘을 쓴 거야. 무심결에 흘러나온 기운이 이 정도면, 결박령을 풀고 제대로 힘을 쓴다면 난 아까 그거 맞고 죽었어. 야, 너 피 스승님, 미친 거 같아. 죽을 뻔한 게 그렇게 좋아? 응, 좋아. 내 제자가 성장하고 있잖아. 지금은 겨우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순물 정도지만 그게 개울이 되고 큰 강이 되고 결국엔 경천대오만한 큰 힘을 갖게 될 거다. 그땐 나도 돌아올 수 있을 거야. 피나 바꿔. 계속 그렇게 흐르다가 경천대오만큼 흐르겠어. 아프지? 하나도 안 아프다. 센 척은. 에휴.